도전하기 1번 디귿의 알맞은 수를 구하시오. 60 나누기 기역은 20 이런데 기역은 뭐3 들어가죠. 3이 딱 들어갑니다. 기역에 기계 3이 들어가고 32 나누기 3 31은 3 2죠? 0 이래죠. 그러면 니은은 10이고 디귿은 2가 되겠죠? 2가 됩니다. 2번 다음 직사각형 모양의 색 도화지 긴 변을 3cm씩 자르고 짧은 변을 5cm씩 잘라서 긴 변을 3cm 5cm 잘라서 이렇게 자른다 소리네. 카드 몇 장까지 만들 수 있는가? 긴 변을 3cm씩 자르면 96 나누기 3을 하게 되면은 32장이죠. 32장. 짧은 변을 5cm씩 자르면은 70 나누기 5 하면은 5는 5, 4, 20. 14장. 카드를 몇 장까지 만들 수 있는가? 32 곱하기 14를 하면 되죠. 4, 2, 8, 4, 3, 10, 1, 2, 2, 1, 3은 3. 448장이 됩니다. 한 변의 길이가 84cm인 정사각형 네변 위에 6cm 간격으로 점을 찍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6, 여기 점 찍는 거지. 내 꼬지는 반대 점 찍고, 내 꼬지는 반대 점 찍는데. 찍는, 이렇게 먹게 되냐. 자, 보세요. 6cm 간격으로 이렇게 점을 찍는 거야, 이게. 여기로. 근데, 만약에 길이가 10이라고 했을 때, 점 찍고, 점 찍고, 6 간격이면 이렇게 되죠. 간격은 두 개지만은 점은 세 개가 찍히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이 함이 요거 봤을 때 간격은 6으로 나누게 되면은 84 나누기 6 하면 6, 1은 6, 4, 14. 14 간격이니까 요한 줄에 점이 5개. 그럼 여기도 15개죠. 근데 이제 이게 이쪽은 여기는 근데 그렇게 안 되죠. 자. 요렇게 됐을 때 간격이 두 개라면은 12에 요두 개를 이제 요거는 이미 이렇게 세워버렸잖아요, 그죠? 세워버렸으니까 하나만 딱 지켜야 되는 거죠. 간격보다 하나 작죠, 그죠? 간격보다 하나 작아. 그럼 여기가 또14 간격이니까 13개가 찍힐 거예요. 13개, 13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지. 15 더하기 15 더하기 13 더하기 1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0에 26, 56. 그래서 56개가 됩니다. 자, 56개가 되는데, 이 문제는 먼 훗날에 중등부 중학생 되었어도 자수 나눈 겁니다. 3학년 때 미리 배운다, 그죠? 초등학교 때. 4번. 5, 6, 8 중에서 두 장을 골라 한 번씩 사용하여 두 자릿수를 만들고 남은 수 카드의 수로 나누려 합니다. 나머지가 가장 크게 되도록 나눗셈을 만들고 나머지를 구하시오. 지금 뭐, 한번 보면 5로, 5, 6, 5, 8. 5, 6이면 8로 나눠야 되고, 5, 8이면 6으로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6, 8, 6, 5. 6, 8, 6, 5. 그죠? 그럼 요거는 6, 8일 때는 5로 나눠야 되고, 6, 5일 때는 또 8로 나눠야 돼. 8, 5, 8, 6. 8일 때 6으로 나누고 8, 6일 때는 5로 나눠야 돼. 자, 이거는 나누기가 8, 7,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래야 되고 6, 9, 54 이 4 남고 5일은 5 그러니까 그냥 3이 남고
8864 1남고, 그 다음에 6116 25 6424 1남고, 이건 1남겠죠. 자, 나머지 가격 큰일 날거 이거 사죠. 그러면은 나누시면 나머지를 나누고 58 나누기 6 하면 되네. 58 나누기 6을 하게 되면은 4가 남습니다. 5번. 2로 나누어도, 5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진, 2로 나누어도, 5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진대. 가장 큰두 자릿수입니다. 2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두 자릿수를 큰 수부터 차례로 다섯 개 쓰시오. 두 자릿수, 그러니까 98, 96, 94, 92, 90 이렇게 되죠. 1의 수에서 5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 5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수. 이거 90. 그렇죠? 2로 나누어도 5로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는 수에서 가장 큰두 자릿수. 90이 됩니다. 6번. 지수는 전체 쪽수가 196쪽인 동화책을 한권 사서 일주일 동안 매일 같은 쪽수씩 읽었더니 28쪽이 남았습니다. 자, 196에서 얼마씩 읽었더니 쩍쩍쩍 갖고 나머지가 28이 됐네. 일주일 동안이래 또. 일주일 동안이면 7 하면 되겠네. 계속해서 매일 같은 쪽수씩 읽는다고 할때 동화책을 다 읽으려면 앞으로 며칠 더 읽어야 합니까? 이래놨죠, 그죠? 매달 이 몫을 세모를 구하려면은 뭐 일단 먼저 196에서 남은 쪽수 28을 뺀 다음에 이죠? 빼게 되면은 8, 8이죠. 8에서 1을 빼게 되면 6. 그 다음에 168 쪽을 읽었네. 그죠? 자, 168쪽을 읽었으니까 7일 동안에 매일 읽은 거는 168 나누기 7, 724, 28, 74, 28, 0. 매일 24쪽씩 읽었네. 됐죠? 자, 24쪽이 남았으니까 24쪽이 남았으면은 매일 24쪽씩 매일 24쪽씩 읽었으니까 28쪽이 남았잖아요, 그죠? 24쪽. 그러면은 이틀을 더 소모해야 돼요, 일을. 그죠? 하루에 24쪽이니까 맞죠? 하루에 24쪽씩 읽으니까 남은 게 28쪽 남았으니까 2일이 있어야 되죠, 그죠? 하루 읽으면 4쪽이 또 남아버리니까 하루 더 소모해야 돼. 그죠? 며칠 들여야 되는 거, 2일을 들여야 돼. 자, 요런 거좀 잘하셔야 되죠. 7번.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 계산식입니다. 기회가 은연히 알맞은 수의 차를 구하시오. 자, 요 4하고 기억을 곱해갖고 이렇게 나왔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곱해갖고 3 나오는 거는 8 곱하기 4 해갖고 32. 9 곱하기 4에서 36인데, 만약 이게 8이라면은 8, 4, 32가 되는데, 이 5가 나오는 건 7인데 안 맞죠? 7 빼기 2 하면, 이거 4 빼기 4면 1이 내려오니까, 이거 안 됩니다. 그죠? 이거 안 되고. 그러면은, 9를 해야겠다. 그래야 9를 해야 9, 4, 36이 되고, 그러면 5가 되려면은 이게 뭐 1이 딱 되는 거야. 그럼 5딱 되잖아. 그저 빼면 5 되고. 됐죠? 그다음에 4 나와 있는 거 보니까 9, 5, 45, 9, 5, 45, 그다음에 9, 4, 36, 9, 6, 5, 54. 9, 5 해야 되네. 9, 5, 45 이렇게 될 거잖아. 그다음에 이게 이제 5가 되려면은 여기는 2가 돼야 되네. 2가 되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게 없어지고, 그죠? 7딱 되고. 그럼 여기가 2가 돼야 되네. 기하고 니은 9하고 2네. 또 차를 구해야죠. 9 빼기 2는 7이 됩니다.
8번, 연유가 가지고 있는 사탕을 한 명에게 7개씩 나눠주면 9명까지 나눠줄 수 있고 4개 남는다. 그러면 7 곱하기 9개, 더하기 4 이렇게 되네. 그럼 이게 총 사탕수가 되죠. 7, 9, 6, 3, 67개가 되네. 67개가 되고 이 사탕을 6명에게 5개씩 나눠줘. 6명에게 5개씩 나눠주면 30개를 나눠주고 몇 개가 남습니까? 했으니까 67 빼기 30을 하게 되면 37이 되죠. 그러면 37개. 9번. 떡집에서 꿀떡 4개와 인절미 5개를 한 묶음으로 포장하여 팔려고 합니다. 꿀떡 4개, 인절미 5개. 꿀떡 48개를 모두 포장하려면 4개씩 하니까 48 나누기 4는 12개가 필요하죠. 묶음이. 그럼 12개면 12 묶음? 12 묶음. 어쨌든 이렇게 필요하잖아. 그럼 인절미도 12 묶음이 필요하니까 5 곱하기 10을 해야 되니까 60개. 답은 60개죠. 이렇게. 10번. 한 변의 길이가 84cm인 정사각형 모양 종이를 오른쪽 같이 모양과 크기가 같은 6개 직사각형으로 나누어 선을 따라 잘랐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84. 그러면은 3, 3개나 3개는 3으로 나눠야 되죠. 3으로 나누면 3이 6, 3, 8, 24 이렇게 잘라서 이게 두개 됐으니까 40이네. 되죠. 네, 자른 직사각형 한 개의 네 변의 길이 합은 이랬죠. 그럼 이리 되잖아요. 이리 되고 여기가 42. 28, 28, 42. 이래죠? 그러면 42 더하기 42 더하기 28 더하기 28. 42하고 28 더하면은 70 더, 여기도 70 될 거라. 응? 140cm가 됩니다. 11번. 다음을 모두 만족하는 네모는 얼마인지 풀이 가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네모는 50보다 크고 100보다 작습니다. 50보다 크고 100보다 작은데 네모는 9로 나누는 뜻인데 9 입했잖아. 그러면 96이 54, 97이 63, 98이 72, 95 81, 여기도 9 담죠. 90, 99 이 되네. 네모는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4, 3입니다. 그렇죠? 5로 나누면 이거는 4가 되고 요거는 3이 되고, 자, 요거는 2가 되고, 요거는, 1이 되고, 요거는 나눠 떨어지죠. 그 다음에 이거는 4가 됩니다. 63이죠. 그러므로 63이 됩니다. 12번. 다음 나눗 셈의 몫이 42일 때, 몫이 42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한 자리 수는 모두 몇 개인지 풀이 가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 자, 42래 했는데, 자, 이거, 12, 이거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는데, 어쨌든 요 곱하기 여기 들어가야 돼, 그죠? 몫이 42. 근데 나머지가 뭔지 모르잖아. 나머지는 0에서, 0, 0 또는 1 또는 2가 발생해. 됐습니까? 그리 되고, 그러면은, 자, 일단 먼저 이것도 곱하기 결과. 3, 2, 6, 3, 4, 12. 자, 이건데 나머지가 0이면은 126일 거고, 나머지가 1일 거면은, 126이면, 129도 된다, 그죠? 그죠? 이건 3을 나눠 뜨잖아. 그 다음에 나머지가 1이, 이건 나머지 0이 돼. 나머지 1이 될 거면은 126보다 일단 커야 되니까 127.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3을 담으면 100, 30, 130 안 되죠. 120이면 이건 안 되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은, 123을 빼면 124. 그 다음에 또, 121. 그런데, 곱하기에서 이미 126이니까, 이 작은 거는 필요 없잖아, 또, 더더구나. 그죠? 126보다 커야 되잖아. 적어도. 그죠? 그래서 이거 다 필요 없고, 이거 딱, 이거. 이게죠. 이제 나머지가,
2가 되는 거는 이제 거기서 기반으로 128. 이제 3을 더 131이 필요 없잖아.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120, 120, 128이네. 오히려 좀 괜찮다, 그죠? 문제. 그러므로 3개입니다. 자, 2단을 마무리. 1번, 네 만에 알맞은 수를 쓰는 수요. 20이죠. 2. 20양을 똑같이 두묶음으로 나누어 묶어보고, 네 만에 알맞은 수를 쓰는 수요. 똑같이 두묶음으로 나누라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32. 3번. 다 계산해 보시오. 4일은 4, 4, 2,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굳이 또 나눠라면 4일은 4한 다음에, 8 내려오고, 4, 2, 8, 뭐, 0,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이게 필요 없을 건데. 아, 이렇게 합시다, 그래도. 3학년인데, 그죠? 6, 1은 6, 30, 6, 5, 30, 0, 이렇게. 4번. 복숭아 80개를 한 봉지에 4개씩 담으려고 합니다. 봉지는 몇 봉지 필요한지 풀이과 전수로 답을 구하시오. 80 나누기 4는 20이죠? 20봉지. 5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9 나누기 3 하면은 3. 이러면은 30이죠. 틀렸죠. 10이고, 10. 2번이네. 요거는 15, 요거는 25, 요거는 21, 요거는 33, 32. 36, 36, 요거는 2. 6번. 나눗셈의 몫을 찾아 이어보시오. 6, 1은 6, 4, 24. 이렇게 되고, 3, 2, 6, 3, 6, 28. 자, 이렇게 되죠. 7번. 공책 48권을 3묶음으로 똑같이 나누어 상자에 담으려 합니다. 공책을 한 묶음에 몇 권씩 담아야 합니까? 48 나누기 3. 되죠. 3, 2는 3, 6, 18. 열렸을 거. 8번. 다음 중 나눠 뜨지는 나눗셈은 어느 것입니까? 나눠 뜨린다. 자, 이거 안 되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얘네 4, 7, 2, 18. 5번이 나눠 뜨지. 9번. 나머지가 5가 될수 없는 나눗셈을 찾아 기울여서 합니다. 풀이과정수로 답을 하시오. 나머지 5가 되려면은 5보다 커야 돼. 되고, 되고, 되는데, 이거는 0부터 4까지밖에 안 나와. 그죠? 리얼입니다. 자, 10번. 계산이 잘못된 것을 찾아 바르게 계산해 보시오. 4일은 4, 여기 29위가 안 잡네. 4일은 4, 29. 472, 28. 1이 되죠. 11번. 네모 안에 몫을 쓰고 동그라미에 나머지를 써보시오. 자, 4, 1은 4, 10일 남죠. 그러면 4, 2, 8 하면 8이니까 3이 남죠. 자, 이렇게 되지. 4, 12, 3. 이렇게 딱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8, 1은 8 하면 17. 8, 2, 16 하면 1. 1딱 적으면 됩니다. 12번. 주유계에 82개가 있습니다. 이 주유계를 한 명에게 7개씩 나눠 준다면, 7개씩 나눠 준다면, 몇 명에게 나눠 줄수 있고, 몇 개나 줄 7일은 7 하면은 12가 남고, 그러면 또 7인 7 하면 5가 딱 되네. 그러면 11명, 그 다음에 5개가 남습니다. 13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는 것이요. 자, 이것도 생각해야 되네. 자, 1이 나온 거 보니까 이게 6이 돼야 된다, 그죠? 4가 내려오면 4가 돼야 되고. 6이 된다는 말은, 여기, 1 되고, 6일은 6 이래야 되겠죠. 6일은 6. 그래, 14 되고. 6, 4? 아, 이러면 안 된다. 2가 되려면 여기가 2가 되고, 12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3으로 해야 된다. 그죠? 그죠? 3이 6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죠? 3하고 1을 해야 돼. 그래, 3이 6. 그 다음에, 4가 되면 되고, 3, 4, 10, 되네. 이렇게 됩니다. 14번. 수카드 3, 5, 8 중에서 두 장을 골라 한 번씩 사용해 두 자릿수를 만들고 남은 수 카드 수로 나머지가 가장 크게 되는, 나눗셈을 만들고 구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가장 크게 되는. 풀이과정에서 답을 구하시오. 자, 또.
35, 그 다음에 38, 53, 58, 83, 85, 35는 8로 나눠야 되고, 38은 5로 나눠야 되고, 53은 8로 나눠야 되고, 58은 3으로 나눠. 3, 8, 3, 5, 85는 3으로 나눠. 그럼 나누기는 8, 4, 32, 3 남고, 아니, 적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8, 4, 30. 5, 7, 35, 3. 8, 8, 8, 7이 56. 8, 6이 48. 하면은 5. 3, 1은 3. 3, 9, 27, 1. 그 다음에 5, 1은 5. 5, 6이 30. 3. 3, 2, 6. 28, 3, 8, 24, 1이 됩니다. 나머지 가장 크게 이렇게 되죠. 됐죠? 요겁니다. 자, 15번. 몫의 크기를 비교합니다. 몫의 크기. 그럼 이거는 6, 7이 42, 6, 5, 30. 요거는 5, 70. 자, 이렇게 되죠. 16번. 기획과 니은이 알맞은 수의 합은 얼마인지 풀이관 쓰고 답을 구하시오. 7일은 7. 4, 13. 7일은 7. 6. 6이 됩니다. 그죠? 416, 3. 3일은 3. 11. 3, 3은 9. 26. 3, 8, 24, 2. 니은은 138. 합을 138 더하기 6. 144. 이렇게 되죠. 17번. 미술 시간에 공예품을 한개 만드는데 철사가 5cm 필요합니다. 길이가 236cm인 철사로 같은 공예를 몇 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까? 5, 하면 되죠. 나누기. 5, 4, 20. 어찌 35, 1 남죠. 47개. 18번. 세 변의 길이와 같은 삼각형을 그림과 같이 모형과 크기와 같은 9개 삼각형을 나눴습니다. 가장 큰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합이 108cm일 때, 그한 변의 길이는 108 나누기 3 하면 3, 3은 9, 3, 6, 28이었고, 36, 31이 되는데, 그럼 이한 변의 길이 같은 경우에는 12cm씩 되겠네. 됐죠? 그럼 가장 작은 삼각형 한 변이, 한 개의 세 변의 길이 합. 12. 12 곱하기 3 하면 되지. 그죠? 그럼 36cm. 12 더하기 12 더하기 12 하시든가. 19번. 나눗셈씩을 계산한 결과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시오. 4. 뭐, 네모 더하기 4는 25. 뭐 곱하기 물은 뭐. 그러니까 요두개 곱했겠네, 그죠? 요거하고, 뭐, 예를 들면 요거하고 요거 곱해갖고 나왔어. 나온 수 요거랑 네모라. 그 네모 더하기, 이게 뭐냐면은, 더하기 4를 했으니까, 이 네모에 들어간 거는 이거 21이잖아. 그죠? 그래, 21 더하기 4는 25다. 이거 21 됐을 거라. 맞죠? 그러면은 여기에 21이 되고 이게 4가 됐을 거라. 그럼 21이 되려면은 나머지가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37 21 하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25 나누기 3을 하면 나머지가 4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므로 25 나누기 7을 해야 돼. 아셨죠? 그러므로 이거 7을 해야 돼. 그래, 7, 3, 21 해야 나머지가 4가 되는 거야. 됐습니까? 1이 되는 거지.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죠? 자, 20번. 어떤 수를 6으로 나누어야 할 것을 잘못하여 9로 나누었더니
몫이 8이고 나머지가 5였습니다. 바로 계산이 되네. 그러면 네모는 9 곱하기 8 더하기 5를 해야 되네. 70이야. 77이 되네. 77 나누기 6을 해야 되겠죠? 그럼 6,1은 6, 6,22, 5, 이렇게 되네. 몫과 나머지는, 몫은 10이고, 나머지는 5가 되죠, 이렇게. 자, 수학 놀이터. 수천의 1분의 모자랄 차들을 가려고 합니다. 네 마리 안 맞을 수는 없고, 번호 순수대로 네 마리 수를 찾아, 순으로 이어 모자랄 차들을 갔어요. 10. 아, 그럼 이렇게 출발한다고, 이렇게. 그 다음에, 오히려는 5, 6, 30. 이렇게 가고, 12. 이렇게 가고, 11. 6, 6, 4, 24. 14. 그 다음에, 7, 7, 9, 7, 7, 2, 49. 7, 8, 2, 50. 7, 7, 2, 49. 6, 7. 6, 1은 6, 그럼 34, 6, 5, 30, 15, 15, 5, 8, 40, 5, 4, 20, 84, 3, 1은 3, 3, 6, 28, 3, 7, 22, 167. 그 다음에, 너만의 수, 아, 수 이제 1이니까. 1 넣고 도착이 되죠. 자, 수고 많았습니다.